어머님 모시고요. 지금 요 미시령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밥집이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유명한데 맛이 없는 곳도 있잖아요. 근데 여기는 평이 괜찮더라고요. 어머니랑은 처음 방문하는 집이고요. 여기 간판이요. 이렇게 백담 황태부이라고 되어 있어요. 주차장은 꽤 넓어요. 대형차까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, 그리고 넓다 보니까 앞뒤 옆, 그리고 나무 그늘 아래 작은 쉼터도 있고 해가지고, 그 여기 보니까 여러 매스컴에서 촬영도 하고 간 것 같아요. 일단 맛있는 녀석들하고 생생정보통에 나왔던 집이네요.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에 식당이에요. 여기는 황태구이 하고요, 더덕구이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. 뭐 따라 나오는 밑반찬도 괜찮다고 하길래 여기서 어머니 맛있는 한 끼 점심 사드리려고 해요. 지금 어머니 모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미시령 넘어가는 골목 언저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치? 어, 그래. 마을이 조금 조성돼 있어가지고 황태구이집이 주변에 몇 군데 있는데 여기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를 왔습니다. 엄마! 이렇게 황태하고 관련된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실내가 되어 있고 3개 정도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 갖고요. 룸이 있고요. 어머니 앉아 계시네요. 룸이 2개 정도의 룸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좌측편하고 가운데는 홀 식당이에요. 이렇게 메뉴판이 황태구이, 더덕구이, 산채비빔밥, 황태해장국, 시골 청국장, 순두부, 얼큰 순두부. 부침 종류도 있고 묵 종류도 있고요. 이렇게 경치가 너무 좋아요. 큰 창문이 있는 방이어가지고. 어머니 시장하시지? 아니야? 아까 도마도 하고 그거랑 오늘은 여기서 황태구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면 더덕구이? 더덕구이. 제가 알기로는 서치했을 때는 12,000원으로 돼 있었는데 1,000원씩 올랐나봐. 다 올랐어요. 이렇게 이 반찬을 준비해 주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황태국을 끓여놓고 드시고요. 더덕구이랑 황태구이 직접 요리하고 계시고요. 그리고 진짜 사골국처럼 황태를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끓이고 계세요. 요거가 기본 베이스인 것 같아요. 우와.
아마도 끓이시더라고요. 밑에다 내려놓으세요. 캐 반찬이요? 요거는 목이버섯인 것 같고요. 요거는 산채나물인 것 같아, 그쵸 엄마? 그리고 요거는 묵은나물인 것 같고, 깍두기, 순두부를 이렇게 조금 더 주시네요. 이렇게. 그리고 요쪽도 나물 세 가지, 묵은나물하고 시금치인가? 시금치 아니야? 아니야? 그 다음에 김치, 그리고 젓갈류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더덕구이 하고요. 흉태하고 반반.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고요. 밑반찬을 보고 오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. 어때? 엄마 한번 드셔봐. 엄마 요거 한번 드셔봐. 요거 이게 다래순인가? 자. 뭐야 엄마? 모르겠는데? 요거는 요것도 한번 드셔봐. 나물이 다 말랑말랑한 게 잘 됐다. 잘 됐어? 응. 맛있어 엄마? 응. 맛있게 드세요. 응. 요거는 더덕구이. 그냥 일반적인 식당에서 드실 수 있는 그런 더덕구이 정도의 양이가 맛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삼태구이. 엄마, 먹어드릴게요. 이렇게. 맛있어, 엄마? 이게 매우니까 이거를 드시고 더덕이랑 해탈구이를 드시고 매운 입을 순두부로 안 맵게 만들면 되는 것 같아요. 우선은 추가로 셀프로 가져다가 먹을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. 마지막 구이까지 마시는 거야? 응. 순두부? 순두부 아까 뜻할 때 밥하고 같이 드시지? 이까지 뭐 디저트야? 우와 저희요? 이렇게 다 먹었어요. 나물도 맛은 괜찮아요. 상태국도 다 드시고 순두부도 다 드시고 밑반찬도 거반 나온 거는 다 저희가 먹은 거 같아요. 저도 구독자 여러분, 맛있게 먹었습니다. 주변에 황태집이 굉장히 많아요. 워낙 요 미시령 쪽이 황태 요리로 유명한 동네이기도 하고 지역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
오늘은 어머니 모시고 와서 맛있게 황태구이랑 더덕구이 맛있게 먹고 갑니다.